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수도권 확진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가을이 되기 전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79명 늘어 11,344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70명대 발생은 약두달 만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67명이 나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만약에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이 수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관련 전수검사 대상 4,159명 검사를 진행 중이고 오늘 오전 11시 기준 82명이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켓컬리 물류센터, 서울 KB 생명보험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2차 대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